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온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조르지뉴 탑트랜스퍼 TT시즌 조르지뉴 2카 리뷰입니다.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세가 122만원, 가격이 조금 있네요. 급여 15, 180cm, 65kg, 마름 체형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3, 슛 72, 패스 93, 드리블 91, 수비 78, 피지컬 81 되겠습니다. 개인기 3성, 명성은 유명 선수, 특성은 플레이메이커 특성이 있습니다. 뛸 수 있는 포지션 CM,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요. 히든 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83, 84, 무난하고 괜찮은 속가를 갖고 있어요. 골 결정력은 66으로 좀 낮네요. 슈퍼 80, 중거리 슛 71, 위치 선정 81, 발리슛 80, 페널티킥 93, 짧은 패스 98, 시야 96, 크로스 84, 긴 패스 96, 프리킥 85, 커브 84, 드리블 91, 볼 컨트롤 94, 민첩성 89, 밸런스 82, 반응속도 92, 태클 87, 가로채기 87, 스태미나 91, 적극성 88, 침착성 88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피드를 가진 선수를 침투를 시키면 안되고 여기서 약간의 전문성을 곁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 즉 4-2-3-1의 이 3의 중앙에 해당하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거의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역할을 주어 봤거든요. 예, 부여를 봤는데 쿠티뉴 같은 애가. 근데 이런 조르지뉴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 대신에 긴 패스를 잘 찔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볼 컨트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볼 플레잉 미드필더 혹은 이제 딥 라잉 플레이메이커로 써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딥, 깊게, 라잉, 놓여있다. 밑으로 깊게 놓여있는 플레이메이커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로 2014였나요? 10이었나요? 네, 아무튼 유로 경기에서 이제 필로가 예전에 이탈리아의 빌드업을 그렇게 좀 완성을 시켰었죠.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위치입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쓸 수도 있고, 이 선수는 절대 근데 침투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좀 찔러주는 역할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라인이 올려지면 그때 한번 중거리 혹은 킬패스 찔러주는 역할. 중거리도 얘가 더 잘 때리니까, 네, 웬만하면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주는 역할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네, CM 자리에다 놔두고요. 개인 전술 보도록 할게요. 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침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균형 잡힌 공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르지뉴를 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 차단을 해도 돼요. 스피드가 아예 느린 게 아니니까. 프리롤로 놔두시면서 프리롤로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포지션 위치 유지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스피드가 그렇게 아예 느렸다라면은 얘를 그냥 홀딩으로 좀 박아놨을 텐데, 스피드가 그렇게 아예 느린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롤로 놔두면 더욱더 창의적인 그런 공격 빌드업이 완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다양한 찬스를 만들어주라는 의미에서 프리롤 자유역할 좀 주고요. 그리고 침투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균형 잡힌 크로스 지원 요정도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3, 수 2, 여기서 02 정도만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03, 수 3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게임을 통해서 TT 시즌 조르지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곰님 어서오세요. 아, 벌써요? 아, 노랑님 벌써 아쉽잖아. 자, 조르지뉴의 할 일은 후방에서 역습 상황일 때 아주 킬패스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압박을 밟고 있을 때 탈압박을 해주는 그런 패싱 플레이어 역할로, 네, 잘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산체스나 서정원이나 이렇게 빠른 선수를 잘 보좌를 해주는 역할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리뷰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르지뉴 리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르지뉴 선수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앞쪽으로. 네, 좋아요. 피하고 밑에 얘죠. 예, 조르지뉴 들어갑니다. 아, 좋은 패스 날라갑니다. 네, 산체스. 자, 산체스 갑니다. 자, 조르지뉴 받았어요. 조르지뉴 오른발 슈팅을, 네, PK를 얻어내네요. 아, 좀 이른 시간에 PK를 얻어내고 있는 조르지뉴입니다.
잘했죠 그래도. 아 피키가 아니네요. 조르지뉴가 한번 프리킥을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지뉴 슈팅. 오! 와 이거 골이었는데 대박. 아 까비 개까비. 아 저 선수가 평상시에 잘 차는 또 위치 아니겠어요? 가비. 네, 저 선수 이제 조르지뉴 커팅이 좀 좋아요. 아 근데 너무 빠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복귀만 해주길 바라고. 나이스 컷. 좋아요. 조르지뉴. 그렇죠. 자 후방에서 반대 잘 봤습니다. 아 네. 아주 길게 패스 안 주는데요. 아, 네 아깝게도 서종원한테 바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후방에서 오우. 네 잘못 차버렸네요. 후방에서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써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조르지뉴 이런 선수로 침투를 하면 안되고 쿠티뉴나 이런 선수가 침투를 하려면 해야죠. 스피드도 그렇고. 팀코리아 서정원 조르지뉴 들어간 선수 있어요. 아 잘 봤습니다. 자 산체스 뛰어간대요. 네 이런거죠. 후방에서 빌드업을 척척척 하다가 연계 플레이를 하다가 이렇게 기회가 났을 때 다시 넘겨줍니다. 킬패스 한방.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 좀 다소 좀 급하게 패스한 것 같긴 한데. 자 조르지뉴 헤딩.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공 돌려받는 키아고. 조르지뉴가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네요. 빌드업 하다 보니까. 아 네 패스하는데 조금 네 길었죠. 조르지뉴 빈자리 메꿔줘야 돼요 빨리. 그렇죠. 아 뭐야 30분 후에 끝난다고? 아 거지같은 셧다운데 진짜. 아 조르지뉴 네. 빌드업을 후방에서 해줍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길게. 아 이게 좀 짧았어요. 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스루패스를 해줬었는데 어린이로 돌아간 기분이야. 그렇지 조르지뉴 볼 잡았어요. 그렇죠 네 잘 봤습니다. 네 옵사이드 아니에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이런거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후방에서 잘 열어줍니다. 올려줍니다. 나이스 패스. 산체스 헤딩. 아 아깝습니다. 이런 큰 패스 한방이 경기를 또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조르지뉴 제꼈어요. 오우 자 태클이 좀 깊었죠. 방금도 기성용 선수를 제끼고 가는 조르지뉴였는데 조르지뉴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지뉴 슈팅. 아이 까비. 자 프리킥은 좀 잘 못 차요. 네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 티하고 조르지뉴 오른발이 슈팅. 어우 떠버리고 말았네요. 저런 각도는 사실 어렵죠. 네, 엄청나게 능력치가 좋지 않은 이상. 헤딩. 이반 라키티치. 자 측면으로. 그렇죠. 조르지뉴는 이렇게 수비 가담도 해주면서 커팅도 도와주는 역할로 써준 매우 좋습니다. 자 조르지뉴 볼 잡았어요. 오른발로 길게 롱패스합니다. 좋아요. 네 이러면은 또 아이 아깝습니다. 조르지뉴가 저렇게 패스를 정확하게 한 건 맞는데 저렇다 해서 조르지뉴가 못한 거냐? 아닙니다. 네 저렇게 해줘야지 공간이 나오거든요. 후방에서 웬만하면 전진하지 말고 저렇게 빌드업에만 최대한 관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조르지뉴가 또 침투하면은 빌드업에 혼전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조르디 알바 앞쪽으로 산체스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네 아, 네. 탁 찍어 차주고. 네.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골이죠. 네. 좋았습니다. 조르지뉴. 자, 왼쪽 측면으로.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나이스 컷. 다시 한번 조르지뉴. 조르지뉴가 그렇죠. 봤어요. 아이 까비. 막혀 버렸네.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르지뉴요. 웬만하면 침투하지 말고 후방에서 본인이 패스가 되게 상당히 정확해요. 우리나라 기성용처럼 들어갑니다. 네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좋아요. 네 산체스 올려줍니다. 아 아깝습니다. 자 이런거죠. 조르지뉴가 방금 산체스한테 킬패스 이런게 한방이 또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위험해요.
예, 자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조르지뉴. 자, 볼 잡았어. 조르지뉴. 그렇죠. 이런 거죠. 아이, 못다 줘. 아이. 잘못 줬네요. 자, 왼쪽 측면에서 뛰어가고 있는 선수를 보고 한 건데. 아, 조르지뉴 커팅 좋아요. 네. 자, 웬만하면은 이제 그렇죠. 차분하게 빌드업 하는 거죠. 베일. 침투하지 말고 조르지뉴는 후방에서 그렇죠. 잘 봤습니다. 네. 이거죠. 아, 너무 길었다 근데. 잘했어 근데. 이런 겁니다. 조르지뉴는 침투하고 또 커버링. 그러니까 침투를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때까지 또 이제 스피드도 중요한 건데 그렇게까지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므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침투보다는 본인의 장기인 이런 패싱을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간혹 가다가 주고 들어가는 거 QS나 뭐 이런 것들 잘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아 잘못 쳤다. 아, 그냥 주기만 해도 됩니다. 습관적으로 QS 하면 안 돼요. 네, 나이스. 조르지뉴 받았죠? 좋아요. 네, 조르지뉴. 네. 그렇죠. 이런 거죠, 조르지뉴.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가슴에 왼발 있잖아요. 올려줍니다. 좋아요. 나이스. 헤드 골이 되는 겁니다. 경기 2대 0 됩니다. 조르지뉴의 이 빌드업 스타트가 결국에는 이제 크로스 골까지 나왔어요. 네. 여성부 청혼 넣어야겠어. 자, 이겁니다. 조르지뉴는 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빡센 수비진이 구성이 됩니다. 아주 멋진 헤딩이었죠. 네, 조르지뉴 받았어요. 그렇죠. 롱패스도 적절히. 좋아요. 네. 아, 네. 앞으로 찔러주고 A롱패스 산체스 오른발 슈팅. 슈팅! 아깝습니다. 방금도 조르지뉴가 이제 볼을 뿌려주는 것이 이렇게 공격 찬스를 만들어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죠. 조르지뉴는 거의 피를로처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릴 수 있어요. 네, 나이스 컷. 좋아요. 다시 한번 조르지뉴 볼 받았죠? 측면으로 서정원. 아이 까비. 약간 지쳤나요? 손흥민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네, 조르지뉴. 좋아요. 살렸어요. 네, 다시 한번 조르지입니다. 들어간 선수 있어요. 네, 봤습니다. 자, 산체스 쪽. 야, 이런 킬 패스 한 방. 지금은 좀 길긴 했지만 이런 시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이 조르지뉴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좋아요. 들어간 선수 있습니다. 좋아요. 코딩 받고 오른발 슈팅. 아, 까비. 조르지뉴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찬스를.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코티뉴 오른발 슈팅. 네. 계속 조르지뉴가 계속 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죠. 조르지뉴. 중거리도 한번 때려볼직합니다만 아이 수비 맞아버렸네요. 까비. 그렇죠. 아니 어디다 줘. 아. 자, 후방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조르지뉴. 네. 업사이드. 자, 업사이드였고 비비니 먼저 소환합니다. 티하고 조르지뉴. 그렇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압박을 라인을 강하게 하면은 롱패스가 또 이게 특효약이거든요. 조르지뉴 들어간 선수 봤어요. 네. 자, 올려줍니다. 네. 아, 짧은 빠른 이 크로스를 올려봤는데 아, 까비네요. 야, 조르지뉴 대단합니다. 지금 킬패스 몇 개를 찔러준 건지 모르겠어요. 국진님 어서오세요. 자, 프리킥. 자, 올려줍니다. 헤딩. 네. 위험했습니다만 흘러갑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패스 잘하는 미드필더 찾나요? 그렇다면 TT 시즌 조르지뉴 추천합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조르지뉴.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